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헬로카보 가방 퍼즐 2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보시면요, 집중력과 협응력을 길러주는 단계별 퍼즐 놀이를 즐기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조각, 18조각, 24조각, 35조각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비닐을 제거하고 오픈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다루시고 항상 조심해주세요. 한가지가 뛰어들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또 비닐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비닐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조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판과 이게 페트로네스죠? 페트로네스 팽토끼 바둑이가 나와 있네요. 자, 뒤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맞추기 전에 슈퍼 페트론이 나와 있습니다. 슈퍼 페트론은 스키드와 리프와 다이오와 페트론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로봇인데요. 자, 그럼 앞으로 돌려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조각을 맞춰봤고요. 18조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팝스와 마이티가드 차탄 바둑이가 나와있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팝스와 마이티가드 소개가 나와있습니다. K-팝스는 캅슐을 중심으로 썬더 스피드 터보가 합체된 카보 썬더 스피드 터보 캅스가 합체돼서 K캅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YT가드는 가드를 중심으로 헬프 큐어 레디가 합체된 캅옷입니다. 헬프 큐어 레디 가드입니다. 자, 맞춰볼게요. 그래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조각도 맞춰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기 보시면 골드렉스 레스큐고요. 그 다음에 오가바 캡틴, 그 다음에 킹가이즈, 그 다음에 제트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져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골드렉스 레스큐, 오가바 캡틴, 킹가이즈, 제트렌. 자, 이렇게 해서 24조각도 완성되고 마지막 35조각 완성됐습니다. 자, 누가 나와 있을까요? 예, 페트론 S1 다이어 X 차탄 바둑이. 자, 뒤져볼까요? 나와 있네요, 또. 자, 다이어 X는 페트론과 스키드가 합체된 카봇, 페트론과 스키드가 합체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 리프가 합체된 페트론 S. 드론 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합쳐지면 아까 뭐라 나와있던데 슈퍼 페트론 S라고 하더라고요. 페트론 S와 다이어 EX가 합쳐지면 슈퍼 페트론 S. 자, 여기에 슈퍼 페트론 S는 나와있지 않고요. 35조각 페트로네스 다이어 EX 버전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로카보 시즌4에 등장하는 그런 로봇들로 구성된 헬로카보 가방 퍼즐 2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